자, 일단 유미코 선수 아크메이즈 혼자서 우와! 이거 이 시간 테이프로 돌아와서 포탈 가능하지만 카렉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. 이승의 타이밍 또 조전해서 우와 이거 잠깐만 닥터 와드 이건 센스죠. 모르죠 모브가. 중국어를 잘 전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세븐. 자 봐야겠는데요. 이거 봐야 돼요. 아직 모르겠어요 전혀. 주머니 뒤로 물러나지만 추격할 수 없는 게 바로 앞에 타워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여기까지만 빼는 거거든요. 지어요. 또 짓습니다. 건설합니다. 유미코 충분히 그 말이 이번 경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. 자 뒷머리에서 계속해서 충원대고 뒷머리에서 세기. 지금 어메 선수가 잘해주는 건 뭐냐면 정말 귀찮은 슬로우가 알고 있지만 차근차근 앞에 있는 걸 잡는다는 거 지금. 아 뒷머리에서 죽인다. 와 티어다운을 한번 노려줬는데 클라이머시 떠있다 보니까 위치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. 아 누가 뒷심에서 밀리나요 이거로 타이트하게 병력을 끌어올렸는데도 어렵네요. 아 지금 그림이 뭐 오래배 아 또 차이점이 하나 있는 게 휴먼이 인프라 시동이 지금 4개예요 4개. 그러니까 한번 찍으면 병력이 4마리씩 옵니다. 이제는 진짜 저희가 평양전선을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해보션 인벤 꽉차서 미친 찐 것 같네요. 이 정도는 잘 맞은 거예요 지금. 아크메즈가 3렙을 찍고 비마랑 들어오는 러쉬인데 티어 건물 하나 캐스당한 적이 없어요 지금. 헥스 1위 1위 자 아크메즈 다시 돌아들어와서 그래 무조건 잡혔죠. 비마 무조건 잡혔고 물론 안 좋아서 팔겠죠. 네 옵니다 옵니다. 포커스가 오버클핑을 했다는 걸 퀴비스트로 확인했거든요. 비마가 나온 다음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큰일 났는데요. 오유전의 타워링은 정비가 돼 있어도 막냐 못 막냐인데 불탱님 팔면 안 돼요.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. 아 윈더크 데미지를 그냥 건물에 넣는 것도 너무 아깝고요. 포커스가 잘하는 건 이러다가도 지어져 가는 타워를 캐스 시키는 거거든요. 지켜봐야 됩니다. 아직까지 모릅니다. 섀도우 위치 섀도우 위치 잘 뺐어요. 잘 뺐어요 잘 뺐어요. 야, 힘은 병력이 살짝 빨려 들어갔고 네. 자 지금은 타워 쳐야 되거든요. 포커스 타워 완성되면 게임 어려워집니다. 타워 치 타워 치는 타이밍 자로 쟀나요 이거. 와 완성되기 직전이었어요 직전. 워크 잡히고요. 자 그 워젤 리쿵 담당 GG 이번 병력 거의 계속하니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. 1분 제외하고 아크메즈 엠신공 아크메즈 잡 포탈 따고 제너터 살릴 수 있나요 리크로 죽었어요. 제너터 이런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턴이 완전 휴먼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죠. 아 근데 뒤에는 몹들이 포커스를 때려요. 뒤에는 몹들이 포커스를 때립니다. 유미코 진짜 대단한 선수네요. 유리한 게임인데 유리하게 시작해요. 섀도우터 아크메이즈 노리네요. 이거를 노리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섀도우터도 위험해요 지금. 힐링 에이브 못 쓰고요. 아 무적 포션